오늘 승리에 대해 모두 할 말이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비상하는 K3, 천안시 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29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푸른 하늘입니다. 오늘 경기에 나서는 홈팀 천안시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박준혁 골키퍼, 김성주, 강신명, 김해식, 윤용호, 이민수, 김현중, 호두우프, 한규진, 모따, 줄리아노 선수가 선발 낙점을 받았습니다. 앞서는 윤성효 감독의 김해시청 축구단 선발 라인업입니다. 김민준 골키퍼, 고준희, 오창권, 유지훈, 주종대, 김은성, 곽성찬, 주한성, 정민우, 박기동, 마르코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꾸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29라운드 맞대결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하늘색 유니폼의 천안시 축구단, 왼쪽 하얀색 유니폼의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네, 주심에 맞았는데 그대로 경기 흐름을 살립니다. 반대편 연결 트래핑이 됐습니다. 박사 쪽까지 주종대 오른발 슈팅! 골! 주종대가 포문을 열어젖힙니다. 전반 12분 주종대 선제골, 스코어 1-0, 김해시청이 앞서갑니다. 공을 옷 안쪽으로 넣었다가 벤치로 달려가서 함께 환호하는 주종대입니다. 아, 지금은 앞선 장면에서 최일호 주심의 몸에 맞으면서 상황이 조금 애매하게 흘렀습니다. 아, 천안시 입장에서는 최일호 주심이 휘슬을 잠깐 입에 무는 제스처가 있었기 때문에 플레이의 템포를 조금 죽였던 것이 오히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줄리아로가 달립니다. 줄리아로 오른쪽 공간 열렸습니다. 줄리아로 오른발 직접 김민준 골키퍼, 정면에서 펀칭으로 응수하는 김민준 골키퍼입니다. 아, 줄리아노의 폭발적인 드리블, 그리고 오른발 마무리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끕니다. 자, 끌어내는 천안시 축구단. 줄리아노가 점점 더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속도를 살리면서 넘어지면서 반칙! 곧바로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 줄리아노의 스프린트 거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뒤쪽에서 어깨를 끌어당기면서 유지훈 선수가 방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의 첫 번째 경고. 호도프 준비를 마쳤습니다. 호도프 직접 때립니다! 호도프의 동점골! 스코어 1-1! 천안시가 균형을 맞춥니다! 우와, 호두우프 선수 오랜 시간 이 킥에 공을 들였는데 그 이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두우프 동점골, 그림 같은 궤적과 함께 꽂힙니다. 자, 가까운 쪽 포스트 높낮이도 훌륭했고요. 호두우프의 왼발이 그대로 김민준 골키퍼의 손끝을 지나서 적진의 골망에 꽂혔습니다. 스코어 1-1 진행됩니다. 반대편 찍어줍니다. 공간 열려있습니다. 윤영호 받아놓고 라인 근처 올려줍니다. 반대편에도 벗어납니다. 줄리아노 보르헤스. 아, 윤영호 선수가 욕심부리지 않고 반대편 쇄도하는 동료를 받고, 아, 이런 점도 못다의 활용법이죠. 공중볼이 떴을 때 일단입니다. 이민수 높은 위치 바깥발로 밀어줍니다. 못다 쪽, 못다 태클. 반칙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리까지 성공하는 김해시청. 김민준 골키퍼의 슈퍼 태클이 나왔습니다. 박스 안쪽에 넘어져 있는 못다. 아, 지금은 이민수 선수의 오른발 바깥발 패스가 바로 이 패스 너무나도 절묘하게 향했고, 아, 지금은 일단 김민준 선수의 정당한 태클로 보이네요. 오히려 마르코 선수를 미끼로 활용하면서 먼 쪽에 있던 동료를
바라봤던 유지훈의 코너킥 무위에 그치면서 이렇게 양팀의 29라운드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주종대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만 호두우프가 그림 같은 프리킥 득점을 성공하면서 천안시 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 자막은 1대0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1대1 동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팬들의 성원에 화답하기 위한 나머지 45분을 치러야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도 만나보시죠. 진영 바꿔서 왼쪽에 천안시 축구단, 오른쪽에 김해시청입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넓은 공간을 봤습니다. 김해식 크로스 굴절 받아놓고 오른발 한 번 더 치고 들어갑니다. 줄리아로 막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발 슈팅 블락킹. 공 살아있습니다. 천안시 축구단 왼발로 높게 띄워줍니다. 반대편 연결되기 전에 수비 처리 끌어내고 오른발 막았습니다. 또 한 번. 야, 김민준 골키퍼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칙. 야, 순식간에 세 번을 막아내는 김민준 골키퍼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줄리아노 선수의 슈팅 발끝으로 막았고요. 이 슈팅은 수비 블락에 막혔고 재차 슈팅까지 수비가 걷어냈습니다만 김현중의 오른발. 아하, 조금 정면으로 향하기는 했습니다만 김민준 골키퍼의 반사신경. 거기 수비의 헌신적 가드로 주한성 잡아놨습니다. 가운데 마르코 있고요. 사이군과 빠져주는데요. 마르코 그러나 트래핑이 되지 못하면서 박준혁 골키퍼 김해시청 선수 축구단 경기를 치릅니다. 마르코 자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마르코 아직까지 마르코 등지면서 마르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르코 뒤쪽으로 공이 절묘하게 떨어졌고 등을 지면서 어떻게든 공을 연결했던 마르코였는데 자 여기서 네. 오도프 올라갑니다. 가운데 헤더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민수의 발끝에 걸리지 않으면서 오도프의 코너킥 기회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 지금은 한규진 선수가 혼자 떴는데 마지막 마무리에서 그런데 자 끊었습니다. 올라가는 천안시 아크 정면에서 밀어줬는데 연결이 됐습니다. 못다 옆금을 못다의 왼발은 골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자 줄리아노 선수의 이 패스가 있었고 김동곤 선수 쪽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면서 못다에게 자 그러나 끌어내는 못다 왼쪽에 줄리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데요. 전석훈 수비수자 두 명 돌아오면서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줄리아노 보르헤스. 아 순간적인 아웃 넘버를 마련했던 천안시 축구단 김동원을 앞에 두고 전석훈과 주고받았는데 이 사이에 수비 복귀가 좀 이루어졌고 아 줄리아노의 마지막 슈팅은 살짝 빗나갔습니다. 수비 위치에서 긴 패스 떨어졌습니다. 주환성 앞쪽으로 자 김영구 패스 마르코 오른발 그대로 아직까지 가운데 아하 자 오른쪽 사이공 가드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오! 이 공을 전합니다. 스코어 아직까지 1대1. 아 김민준 골키퍼 이 공을 건져냈습니다. 전석훈의 크로스 못다의 헤더. 와 정말 골키퍼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김민준 골키퍼 질 경기를 비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29라운드 경기가 종료됩니다. 2022 K3리그 천안시 축구단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맞대결 결국 양팀의 평행이로는 평화협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 치열했던 양팀의 전후반 경기였고 특히 후반전에 이어졌던 흐름은 아 지금 호도프 선수가 흥분을 많이 했는데요. 아 막판 이 후반전 막판에 당했던 반칙에 대해서 뭔가 크게 항의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유지훈 선수와는